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해 독구술 하고 있는 송도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 질문은 조금 이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현실과는 거리가 좀 먼데 네. 전생과 환생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해요. 전생하고 환생이요? 네. 제가 옛날에 그 전생 환생을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한번 왔다 그냥 간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생이 뭐가 필요하고 환생이 뭐가 필요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궁을 갔어. 고궁을 가는데 어머 여기는 수락관일 것 같아. 맞아. 여기는 우물가인 것 같아.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전생에 궁궐에 있는 공주나 이제 왕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우리 제 고모부, 우리 큰 신우 남편이 이제 역학을 하시는 분인데, 제 거를 옛날에 그 역학을 풀어서 전생을 풀었어. 네. 근데 내가 옛날에 호랑이였대요, 전생에. 그래서 살생을 하도 많이 해갖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갖고, 착하게 살아라 해서 너는 베풀고 살아야 된대. 그리고 이제 무당들이 보는 옛날에 책에 보면, 그게 뭐더라? 당사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이고 생년월일을 보이면 옛날 전생과 후생이 나오는 그런 책이 있어요. 당사주 책이.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제 나오는 거였거든. 근데 내가 진짜 그걸 찾아보니까 진짜 호랑인 거야, 내가. 그래서, 호랑이 살생할 거 내가 베풀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래서.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고궁을 다 댕기면서 내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공주였나요? 아니래. 무술이래. 그래서 왜요? 왜냐면 음식을 다 잘하니까. 그리고 빨래하는 거, 일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알고 있다는 거, 전생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왜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데 하도 많이 먹어서 내가. 그래서 내가 고기를 안 먹는데요. 진짜 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봤더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전생이 뭐였나요? 어쨌나요? 저쨌나요? 물어보고 제가 텔레비전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내가 손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바람이 많이 폈어. 근데 집안 내력이 바람이야. 근데 이게 순환을 한대, 환생이. 순환의 고리래요.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바람을 많이 폈다고. 조상들이 바람 많이 피신 분이 있더라고. 근데 할아버지랑 너가 옛날 할아버지 똑같아. 그랬거든. 그 할아버지가 태어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손재주가 되게 좋았어. 안 배웠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니네 외할아버지가 그랬어. 근데 그쪽에, 외할아버지 쪽에는 다 손재주가 좋아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환생했구나. 그리고 얘는 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닮았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제가 전생은 못 봐요. 저도 무당인데.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점을 보다 보면 이 주반의 조상이, 그러니까 바로 윗대 아니고 위 바로,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환량했으면 대대손손이 이름 난단 말이에요. 다 입으로 전달돼 구전으로 내려온단 얘기죠. 근데 그분들이 그 할아버지 뜻하고 똑같이 해. 그러면 그게 환생했구나. 되게 똑같이 하냐 그러거든. 근데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 네 엄마 아빠는 이러지 않고 네가 보고 배운 게 있을 텐데 너 왜 그러느냐 그러거든. 근데 그분들이 뭐 저승에 가셔갖고 일을 열심히 하시고 깨우쳤기 때문에 다시 나왔는데 그 벌은 못 준다 해서 좀 자기가 안 좋은 거 조상님들의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한다든가 그러면 다시 환생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가 이제 궁궐에서 나도 공주인 줄 알고 대비만만 줄 알고 했더니 내가 무술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모든 일을 굳은 일을 다 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사람으로 환생을 하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호랭이였다가. 근데 얼마 전에 개봉해갖고 한참 유행을 탔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네. 사람으로 환생을 하려면 굉장히 덕을 많이 쌓고 그 귀인이어야 한다고. 살아생전의 사람이? 네, 그렇죠. 그래야 진짜 사람으로 환생하고 아니면 지옥에서 아니면 막 윤회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러던가 아니면 진짜 짐승으로 환생을 하던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한 사람 뱀으로 산대잖아. 걷지 못하고 네 피부로 다 기면서 고생을 많이 해라. 그리고 또 배짱이처럼 일도 안 하고 이제 제멋대로 산 사람은 개미로 태어났는데 자기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전취식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살았다 그러면 새로 태어났는데 팔이 없이 입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쪼아가면서.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전생에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많이 짓눌렸어. 그럼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꼭대기 1인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호랑이 아니면 그 최상위권 뭐 사자 이렇게 태어나다르고 또 내가 아무런 뜻도 없고 생각 없이 살았다가 물고기를 사는 거야. 물고기는 새끼를 낳으면 바로 먹어버려요. 남의 알까지 다 먹어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찍었던 게 호구 무당, 뭐 띨띠리 무당, 아니면 뭐 착한 사람 신드롬, 뭐 이랬는데 내가 막 퍼주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냉중에 내가 모르 태어날까, 물고기로 태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니까. 그거 아니면 어떨 때는 이래. 아, 내가 착하게 지냈으니까 착하게 덕을 많이 쓰니까 사람으로 태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또 무당할 것 같아갖고, 아, 좀 덜 착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덜 착하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 또 전, 이게 또 생각이라는 게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알고 당하는 거 그게 속 편하니까 속 편한 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전생과 남의 답으로 태어날 거를 생각해보면 물고기로 태어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감독님은 뭐로 태어날 것 같아요? 저요? 저는 뭘로 태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보다는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승사자. 저승사자? 왜요? 이동욱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왜? 누군가가 난 새로 태어난다면 솔직히 사람으로는 다시 살고 싶지 않고요. 너무 힘들고. 네네네.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뭐 하나 딱 임무를 딱 하고 나의 그 멋있는 임무를 딱 수행하는 근데 그거는 죄 짓고 살았대잖아요. 죄를 져야지 앞으로. 근데 이 감독님은 죄를 안 질 것 같아서 저승사자는 안 태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윤회를 한다는데 그러면 식물에도 생명이 있대. 식물의 전생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짐승 걸어다니는 거 그리고 먹고 마시고 했던 것들 뭐 짐승들 조류 아니면 저기 그 어류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 했던 짓을 그대로 바뀌면서 태어난 것 같아. 그냥 식물은 아닌 것 같고 윤회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살자 앞으로 뭐 변할 거다 안 변할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끔씩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태어날 걸 걱정하지 말고 미래에 좀 옛날에 과거가 뭐 전 세계 뭐였는데 내가 왕이었다고 해서 왕처럼 살지는 않거든. 근데 성격대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 뭘 했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것도 중요한 거 아닌데 지금 이 상태의 현 상황 상황에서만 이렇게 악되게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생은 믿기는 믿어. 내가 호랑이였던 거니까 조심들 하세요.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은 전생에 무언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혹은 더 앞으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고 뭘로 또 환생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행동대로 그렇지. 그동안 한 행동대로 이럴 거다가 우리가 저기 자리거지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자리거지를 하는데 어떤 분은 길게 늘어지고 어떤 분은 진짜 기도하는 소녀 있잖아요. 기도하는 소녀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다음에는 빌면서 태어날 거래.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처럼 그리고 어떤 거를 봤는데 정말 희한하게 하트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는 카사노부가 되나 이랬거든.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발자국 어떤 짐승의 발자국, 그러니까 사자 발자국, 강아지 발자국, 개 발자국, 또 고양이 발자국도 있고, 또 물처럼 흘러가듯이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뱀으로 태어나나 뭐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자리거지를 하면 미리 그분이 다시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날 거다 한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십자가 모양처럼 그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만인간을 구제하는 뭐 그 사업가나 그러니까 그 자연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 태어날 것 같다고 미리 그를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리거장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 발자국 이분이 새 나비 모양으로 나오더라고. 나비 모양 나오면 이분이 나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저기 이 감독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당에 쌀을 뿌리고 밀가루가 뿌리면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환생을 할 때 어떻게 태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새들이 먹다 간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성격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의 삶, 생각, 행동이 올바르게 미래에 뭐로 태어날지 개고 생활하려면 뱀 개미 그렇죠. 아니면 사마귀
지나가면서 개미들 있으면 밟아 죽이지 마세요. 네,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옛날에 사람이었는데 모기로 태어났으면 모기는 분명히 핏바람 먹었을 거야. 그쵸? 그쵸? 네, 네. 네. 오늘 환생과 전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어요. 네.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분명히 네.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면서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